서대문 독립공원에 있는 순국선열 현충사입니다. 일제에 맞서 싸우다 목숨을 잃은 순국선열 15만 명 중 불과 2%가 안 되는 2,835인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더 많은 위패를 모시기 위해 현충사 신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가보훈처와 서울시는 가칭 독립의 전당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됐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서울시와 함께 작성한 업무 협약서를 보면 날짜가 2015년 6월 2일로 적혀 있습니다. 2년이 넘도록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 서울시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 김경자 의원은 지난 6월 시정질문에서 관련 질의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위패가 모신 분은 2,835분이고 아직 약 480분의 00을 모시고 못하고 있습니다. 협소해서 그래요. 체결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어서. 이후 서울시가 사업 추진에 다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 유관단체 역시 기대감을 표출합니다. 어느 곳이라도 보훈처가 지정을 해서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따라서 행정을 맞춰주겠다. 이렇게 이제 며칠 전에 내가 서울시로부터 저걸 받았어요. 공문을 받았어요. 보훈처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쓰자고. 잘 될 겁니다. 유족회는 독립의 전당을 지상 2층, 지상 3층 구조의 대규모 전통 양식으로 짓고 위패 봉하는 물론 시민과 학생을 위한 전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독립운동과 순국선열에 대한 전시실. 이 전시가 대부분 어디에 되어 있느냐 하면 저기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에 거기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거기 별로 가지질 않는다고. 그래서 최소한 이 장소에다. 유족회는 당초 계획처럼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까지 전당 조성이 완료돼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서울시 의회 역시 관련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거는 아마 올해 예산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학벌을 찾아봐야죠, 제가 이제 완전히. 독립의 전당 조성이 다시 급물살을 타면서 그동안 생존 유공자에 가려져 사회적 관심이 저조했던 순국선열 예우 문제도 다시 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